나의 단백질. 나의 단백질. 마지막 20대를 풀코스로 불태워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, 아, 어제 마라톤화까지 샀습니다. 49,000원 주고 세일하는 걸로. 일단 뛰어야 될 걸. 일단 뛰는 준비는 다 됐는데, 아, 뛰는 게 좀 쉽지 않네요. 아, 뛰는 게 이게 마음처럼 잘 안 되네. 쉽지가 않습니다. 뛰니까 탄수화물 좀 많이 늘렸어요. 근손실 안 날라고. 근데 마라톤 연습만 하고 먹기만 하고 지금 보시면 볼륨감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문진님한테 운동 배우고 싶다고요? 저는 그냥 꾸준히만 스타일이지 운동 뭐 잘하고 잘 알려주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. 어떤 트레이너가 정말 좋은 트레이너냐, 아무리 맨날 운동을 잘 알려줘도 내가 안 나가면 끝이거든. 아무리 운동을 잘 배워도 안 가면 끝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나갈 수 있게끔, 내가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게, 내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트레이너가 정말 좋은 트레이너라고 들었거든요. 그 말에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. 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다고요? 도핑 안 걸리는 약물이라고요? 아, 저런 거 위험한 거. 딱 이름만 들어도 무섭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름 무서운 거 좀 드시지 마세요. 이름이 뭔가 좀 이상하다. 먹지 마세요. 마이프로틴 얼마나 건전합니까? 마이프로틴, 나의 단백질. 나의 단백질 얼마나 건전해, 여러분들요? 마이프로틴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나 깜짝 놀란 게, 유얼 프로틴, 너의 프로틴, 너의 단백질도 나왔어요, 여러분들. 이러다 뭐 또 별의별 단백질 다 나올 것 같은데, 유사품에 주의하세요. 유얼 프로틴 아니고 마이프로틴입니다, 여러분들. 아시겠죠? 중량 풀업 안 하시나요? 예, 중량 풀업을 잘 안 해요. 예, 막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게, 아, 움직임님 왜 중량 풀업 안 합니까? 라고 물어보시는데, 아, 딱 한 가지예요. 그냥 귀찮아서. 이거 막 끼고 막 중량 달아주고 막 이거 하기가 시간이 너무 날라가갖고 그냥 안 합니다. 만약에 내가 12개나 15개를 했는데 등으로 완전히 잡고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남는다, 그러면 중량 풀업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아, 지금 막 등에만 완벽하게 잡은 거기 12개 땡기기도 빡세기 때문에 중량을 달진 않아요. 스트레칭 하시고 웨이트 하는 건가요? 저는 새벽에 운동하다 보니까 스트레칭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운동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돼서 일어나자마자 계속 몸을 풀어요. 그러면은 도착해서 가볍게 이제 해당 부위만 살짝 더 풀어주면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몸을 계속 풀어주는 스타일이에요. 아침 공복에 높은 강도 운동하면 근손실 온다는데, 운동 7년을 했는데 이제 거의 8년차가 돼가는데 4년을 거의 새벽 운동을 했어요. 최근 4년을. 근데 뭐 몸이 이렇게 좀 괜찮아, 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공복 운동이 뭐 근육이 합성이 안 된다, 뭐 잘 안 된다 하는데 요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. 공복 운동으로 뭐 요 정도?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약간 그냥 되는 대로 열심히 하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막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. 막 뭐가 좋다, 뭐가 근손실 난다, 뭐가 근육성 합성 좋다,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다, 저렇게 하면 비효율적이다, 이것저것 따지고 막 괜히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냥 내가 운동 잘할 수 있을 때 내가 하기 좋은 걸 하자, 내가 운동이 잘 되는 거 하자,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. 그렇게 하니까 이 정도까지 가능하더라고요, 여러분들. 뭐 일반인 치고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? 하체가 너무 두꺼워서 바지핏이 이상하더라고요. 보통 한 10명 중에 9분이 하체가 두꺼워서 고민이신 분들은 지방이 좀 많이 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하체 두꺼워서 좀 고민이신 분들은 좀 다이어트 좀 해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. 다이어트 좀 들어가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근손실 좀 운동 좀 하시는 분들은 아 근손실 거의 대부분 그냥 장난식으로 얘기하는데, 근손실은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. 그냥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지 막상 진짜 이것 때문에 아 근손실 날까 봐 스트레스 받는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. 초보자분들은 이제 걱정하는 거지, 아 저거 먹으면 근손실 난다는데 어떡하지? 근데 여러분들 너무 신경 안 써요. 술도 드셔도 되고, 뭐 나쁜 음식 좀씩 드셔도 돼요. 완벽등반 대결 콘텐츠 재밌날 것 같아요. 아, 저 안 그래도 그거 한번 콘텐츠 찍으려고요. 해병대 나왔다고 해밍아웃을 했는데 해병대 유격대 출신은 과연 완벽등반을 잘할까? 좀 아이디어 좀 좋은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. 이제 GPT 요즘 방송 안 하냐고요? 연애 하나 봤잖아요. 제가 봤을 때 이제 GPT는 좀 근손실 좀 난 것 같아요. 고립이 풀렸기 때문에 그분 고립이 좀 풀렸어요, 지금 제가 봤을 때.